시를 풀 때 시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유튜브를 보면은 무당들 사주를 푸는데 시를 묻지 않고 푸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가짜입니다. 정말 백에 하나 사주의 시를 모르고 풀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사주에서 시가 얼마나 중요하고 시를 없이 사주를 푼다는 것이 얼마나 허구인지 오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고자 합니다. 시는 뭘 이야기를 하냐면 태어난 시는 직장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노후를 볼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를 볼 수 있고 배우자 자리입니다. 태어난 날짜가. 직장을 볼 수 있고 자녀를 볼 수 있고 말년을 볼 수 있는 것인데 태어난 시를 어떻게 알지 못하고 사주를 감정하느냐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 특별한 경우는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주에서 시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여섯 글자에서 균형과 조우가 있을 때는 크게 개의치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처럼 이 사주는 저에게 두 분이 왔습니다. 상담 오셨습니다. 똑같은 태어난 연, 월, 일을 갖고 시만 다릅니다. 시만 다른데 삶 자체는 너무나 다릅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다를 수가 있구나. 그래서 오늘 이 사주를 동영상에 올리고자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태어난 시다. 그러면 혹시 이 동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산모, 그 다음에 거기에 관계된 그런 사람들이 계신다면은 정말 유도분만을 해서라도 조금만 찾아서 아니면 일찍 태어나게 하든지 1시간, 2시간 시를 잘 맞춰서 태어나게 하든지 아니면 조금 늦추어서 태어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단지 몇 분 차이의 사주의 시가 다르지만 삶 자체 일생은 너무나 다르다. 한번 여러분 앞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어난 시가 왜 중요한 것인가? 일주를 보자. 일주 똑같으면 연월일시, 임자, 개축, 을묘, 여기는 무인시, 여기는 정축시입니다. 을축을 갖고 태어났다. 남자다. 을축. 을 자체는 제가 일간 본인이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을목을 갖고 태어났다. 나무를 갖고 있는데 얘는 화초에 해당이 된다. 꽃에 비유할 수가 있다. 꽃인데 계절을 보니까 태어난 계절을 보니까 12월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굉장히 좀 춥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겨울에 꽃이니까 이렇게 앞부분에 추운 기운을 가지고 있다면 첫 번째 사주 상담할 때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백발백중입니다. 아하, 네가 태어났을 때 환경이 열악했다. 아니면 네가 태어났을 때 너는 빛이 약했기 때문에 언어, 화기가 약하니까 몸이 약했거나 아니면 언어성이 굉장히 뒤떨어지게 튀었을 것이다. 말문이 굉장히 늦게 튀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줘도 거의 대부분이 맞습니다. 을묘를 갖고 태어났는데 탄, 묘를 갖고 있다. 가려지동을 갖고 있다. 뿌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뿌리. 뿌리를 갖고 있으니까 얘는 한겨울에도 자기가 자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뭐냐? 버틸 수 있는 힘은 가지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조금 시련과 아픔과 추위가 있어도 가려지동 뿌리를 갖고 있으니까 을목은 그래도 견디는 힘이 있겠구나. 그러면 이런 경우는 화기만 주면은 꽃이 활짝 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화를 필요로 하는데 여기 태어난 시에서 여기에 화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화. 여기 지장가에서 병화를 가지고 있다. 자, 그런데 얘는 화가 있지만 정화가 있지만 이 상태에서는 달빛으로 봐주라. 한겨울에 꽃이 있는데 한겨울 꽃이 피지 못하고 있는데 달빛이 휘엄청 떠있다는 거죠. 달빛이. 얘가 얘를 달빛을 태양을 그랬는데 태양. 자, 달빛이요. 달빛. 얘가 을목이 이 달빛을 보고 뭘 하겠느냐, 얘를 보고 어떻게 얘가 추위를 녹일 수 있느냐, 못 녹인다는 거죠. 쳐다볼 뿐이고 얘 정화도
정화를 얘를 비춰주면서 미안해하는 거예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힘이 약해서 미안합니다 하고 있는 거죠. 정축 아주 깼네 하고 그러죠. 본인도 사주에서 가장 먼저 풀 때는 일간을 갖고 일간에서 뭘 갖고 태어났냐를 보고 태어난 계절을 보라 그랬습니다. 계절. 계절에 대해 이렇게 추운 계절에 태어났구나. 그러면 뭐냐? 당연히 태어난 신은 시만큼은 화기가 있는 사시, 오시, 미시, 햇빛이 있어야 좋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니까 태어난 시가 얼마만큼 중요한가. 만약에 이때 태어났다면, 태어나는 시간이었다면 산모가 이 축시가 아니라 5분만 더 10분만 더 잘 버텨서 인시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왜? 이 사람은 잘 나가고 있어요. 앞으로 굉장히 운세가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운의 흐름이. 운이 좋은 운을, 좋은 환경, 좋은 기운을 그래도 잘 받고 있고 얘는 환경 자체가 너무 열악하다 이걸 이야기죠. 평생 살아온 삶 자체가 우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우울하다. 우울해요. 가정도 삶도 모든 것이 깨졌습니다. 자살 안 한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자살한 거예요. 언제든지 자살할 수 있는 지수를 갖고 있다는 걸 이야기했죠. 왜? 삶이 너무나 가혹하고 재미가 없기 때문에. 을목 자체가 그래도 묘가 있으니까 자살 안 하고 있는 거죠. 혹시나 혹시나 하고 삶을 때를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데 이렇게 화기가 들어왔는데도 화가 들어왔는데도 얘가 이 안에 들어서 부침 변동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운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도 시원치가 않다. 왜? 워낙 기반이 약하니까 누가 도와줄 놈이 없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태어난 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정도다면은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현재 시간에 맞춰서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알고 있다면은 당연히 그 시간을 조금만 조율해서 아이를 낳으면은 그 아이가 얼마나 좋겠느냐. 부모도 좋을 것이요. 아이도 좋을 것이요.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모르고 가게 될 때는 얼마나 삶이 가혹하느냐 이걸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태어난 시가 인시가 있고 묘시가 있고 진시가 있고 사시가 있고 오시가 있고 미시가 있죠. 그런데 사, 오, 미, 사시, 오시, 미시의 기운 자체는 좋으나 신시, 유시, 해시로 또 들어갈 때는 사주가 춥고 냉하기 때문에 오랜 세월 틀 때를 기다리면서 가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만약에 여기 을에서 시를 갖고 한다면 을 자체는 무인시입니다. 무인시, 정묘시, 무인 김묘시, 경진시, 신사시, 이모시, 개미시 이렇게 나갑니다. 사오미가 들어와도 사오미가 들어와도 전부 천간 위에는 뭐냐? 경신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과신이 들어왔다는 것은 햇빛을 잡아먹는 세력이기 때문에 얘 자체는 그냥 그저 이 하나가 기가 막힌 시였다는 걸 이야기해줘요. 그러니까 이날 태어난 12개 시 중에서 이 무인시 하나만큼 참 괜찮다. 그리고 정축은 정말 좀 힘들지 않느냐. 그 다음에 기묘가 들어왔다. 기묘 들어와도 시원치가 않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경진시 이것도 시원치가 않다. 그러나 축시에 대해서는 더 괜찮다 이렇게 보죠. 신사도 괜찮고 이모도 괜찮죠. 사가 들어와도 여기서 사이축 합으로 가지고 가니까 들어온 것 같지만 누군가가 도와준 것 같지만 별로 신통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시에 의해서 삶 자체가 일, 삶의 칠과 귀, 귀할 귀 아니면 천하게 가느냐 아니면 힘들게 가느냐 이렇게 바코드 찍히듯이 나온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주에서 태어난 시가 얼마나 중요한가 참고해 보시면은 또 알면은 유리하다 이익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사주는 45세 35세에서 45세 정사대운에서도
인사 형사를 하고 사회축 합을 합니다. 자요사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해도 이 사주는 인사 형사라도 잘 견딥니다. 견디고 뿌리를 내려가요. 그런데 여기서 무대운에 두르면 인호수로 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장 자리 일자에서는 기반이 굉장히 튼튼해지고 좋아진다는 걸 이야기해줘요. 자묘 형사를 갖고 있다. 묘파를 갖고 있다. 묘오파를 갖고 있다. 그러면 배우자 자리에 대해서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배우자 자리에서 이게 파가 있다 그러면 뭐냐? 아하, 이게 좀 잘 되니까 이때는 조금 가정이 좀 소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얘가 들어오면서 전반적인 운의 흐름이 무가 들어오면서 이 세력 자체하고 이 세력과 균형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조우를 이루기 때문에 조우가 이루어질 때 가장 발복합니다. 더군다나 얘가 인 자체가 들어오면서 인오술 화복을 가니까 화가 들어오면서 토까지 가지고 들어오니 움직이는 것이 다 번호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시에 태어남과 동시에 삶 자체는 그래도 굉장히 인생에서 한번 좋은 승부수를 띄우는 운을 들어와 있고 가고 있고 얘는 축 자체가 들어오면서 축은 얘가 들어와도 축 오 이 자체에서 축축 자체 좌우축이 들어오니까 이 거대한 이 세력이 얘가 견디기가 힘든다는 걸 이야기하죠. 왜 못 견디냐? 네가 혼자 가가지고 얘들 한 5대1로 네가 가서 맞짱 뜨고 이기라 하는데 어떻게 이기냐는 거야. 이길 수가 없죠. 얘를 도와준 인이 들어와거나 목이 들어와서 목생활을 해주고 지원군 해주면서 얘가 치고 들어와야 하는데 지원군 없이 네가 단독으로 가서 이겨서 쟤네들과 싸워서 이기라 하니까 못 이기고 하다가 뭔가 운이 들어온 것 같은데 뭔가 기회가 온 것 같은데 해보다 역부족으로 참 힘들어하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주는 것이죠. 이처럼 태어난 시는 굉장히 중요하다. 태어난 시를 알고 활용해야 한다. 사주를 풀 때 태어난 시를 모를 때는 최대한 12개 시를 놓고 물어봐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시를 무시를 하고 사주를 풀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동영상을 봤습니다. 그 무당 그분은 지금 서너 명을 이렇게 쭉 놓고 보는데 시 없이 그냥 무슨 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사주를 욕먹이는 겁니다. 사주 푸는 게 아닙니다. 장난치는 겁니다. 사주는 최소한 이렇게 놓고 사주 네 글자 놓고 여덟 글자 사주를 놓고 이 사주를 풀어보는 것이 이게 사주 풀인 것이지 시를 모를 때는 유추해서 여기서 질문을 해줘야 합니다. 시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개 질문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무시하고 사주 푼다고 하면 그것은 사주풀이가 아니다. 사기다. 장난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사주에서 시는 굉장히 중요하다. 직업자리다. 직업자리. 자녀자리다. 그리고 여기는 말년과 배우자 문제를 또 다 풀 수 있는 자리다. 그런데 얘가 없이 어떻게 풀 수 있느냐? 씨가 없으면은 이렇게 예를 들면 이 사주에서 이렇게 죽고 냉하단 말이에요. 죽고 냉하면 반드시 화기가 있어줘야 돼요. 화가 있어야 균형 조언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를 몰라 이 양반이. 씨를 모를 때는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그러면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삶이 어떻냐? 힘드냐? 어떠냐? 아 그러면은 힘들고 어렵고 우울하고 굉장히 고통스럽다면은 화기와 화와 목을 빼버려야 합니다. 인시, 사시, 오시는 빼야겠죠. 그리고 삼, 이거 하나를 집어넣고 그래도 좀 나았습니다.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때 힘들고 어려울 때 잘 풀어나갔습니다. 할 때는 여기에 어떤 시를 갖고 태어난지 충분히 유추를 할 수 있고 육친관계를 따져보면 금방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그 정도 찾아내고 사주를 감정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사주를 풀 때는 정말 시가 중요하다. 시에서 조후 균형을 이룰 수가 있다. 앞에 아무리 춥고 냉하고 앞에 아무리 건조하더라도 건조할 때는 습한 기운과
선을한 기운을 갖고 들으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죽고 냉각되면 화의 기운을 갖고 들으면 조호 균형을 이루면서 대운에서 도와줄 때, 대운에서 도와줄 때 이렇게 추운 겨울에 태어났는데도 크게 성공을 하게 된다는 것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주에서 태어난 시가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